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19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구조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구조체. 영어로는 structure고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라는 거는 그냥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type, 뭐 person이라는 구조체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서 구조체라고 structure를 쓰고요. person은 뭐 name 이름이 있겠죠. string 타입의 이름. 그리고 뭐 나이가 있다고 쳐보죠. age, 정수형의 age.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구조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래밍이 발전된 과정을 보면 프로그래밍의 발전 과정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응집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종속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이 발전해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야 좋은 프로그래밍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그래서 응집성이라는 건 코헤시브고 영어로 하면 코헤시브고요. 종속성이라는 건 디펜던시라고 보시면 돼요. 디펜던시. 종속성. 그래서 코헤시브가 올라가고 종속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를 이제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의견이라고 보고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좋은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명심해 두셔야 될게 응집성을 높이고 접속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코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는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결합된 개념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은 성적 처리를 한다.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을 때 중요한 여기 성적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은 엔티티라고 그러는데 어떤 객체는 학생이겠죠, 학생. 근데 학생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은 이름이 있을 거고, 나이가 있을 테고, 뭐 성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 성별은 요즘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클래스가 있겠죠. 어떤 클래스인지, A반인지, B반인지, 뭐 등등등등. 이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생의 이름, string, name, string, 뭐 나이, age, int, 그다음에 뭐또 뭐가 있었죠? class도 뭐 반번호로 쓴다고 치면 int,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나의 학생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각각 변수들로만 선언돼 있으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관리하게 해준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성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응집성이라고죠. 응집성이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응집성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를 스트럭처로 하나의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게이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타입. 이거는 어떤 타입을 선언한다는 얘기고요. 이 타입은 person이란 타입이 있었다고 보면 이 타입의 이름은 person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은 구조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구조체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체는 어떤 것들이 모여 있냐면은 name. 여기는 뭐 자기 마음대로 적으면 돼요. string, name이라는 string이 속성이 있고 age, 나이라는 int, 정수형을 가진 age라는 속성이 있다. 이거를 묶어서 person이라는 하나의 구조체를 만들었고 이거는 새로운 type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person을 사용할 때는 main 함수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변수 선언하듯이 bar, p, 뭐 person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는 p라는 변수인데 이 타입은 person이다. 이 타입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정의했었죠. 또는 p는 선언 대인물을 써서
person이라는 타입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뭐 이름은 개똥이 나이는 15세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에 선언대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다 지우고, 자, 기본 형태에서 여기서 스트럭처 하나 만들게요. 처음에 타입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이름, person, 그리고 이거는 어떤 형태인가, 스트럭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name, 이름이라는 게 있고, string, 그리고 age, 나이가 있고, int 이렇게 있다고 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트럭처를 선언하는 방법은 bar, p, 뭐 이렇게 person이라고 선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p1은 변수 이름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죠. person이고, 얘는 이름은 뭐 개똥이고 나이는 15세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버릇이랑 치고 네임은 소똥이고 나이는 21세, 나이는 이제 역시 에이지 21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들을 따로따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중에 하나만 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이름은 칼슨 이렇게 하시면, 나이는 이제 정의는 그 대입을 안 했었기 때문에 나이는 기본 초기 값인 0이 되겠죠. 그리고 P4는 이제 person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이름도 초기 값인 아무 문자열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나이도 초기 값인 0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 보시면 P, P1, P2, P3, P4를 출력해 보면, 자, 이렇게 출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P는 이제 변수를 그냥 선언했고 아무런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값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P1은 개똥이 15, 그리고 P2는 소똥이 21, P3는 칼스인데 에이지는 안 정했으니까 0, P4는 아무것도 안 정했으니까 이름이 없고 에이지가 0 이렇게 나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속성들을 참고 이제 가져오는 방법은요, P에 점 찍고 이제 어떤 변수에 점을 찍고 그 안에 있는 속성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 그래서 p의 name을 다시 뭐 스미스라고 치죠. 스미스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찍어 보시. 그리고 p의 age는 24라고 하고 다시 찍어 보시면 p의 값이 바뀌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P의 이름이 스미스, 그리고 나이가 24로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게 스트럭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어려울 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트럭처라는 건 어떤 개념을 한 곳에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개념을 한 곳에 모아놨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컴퓨터에서 말하는 객체. 객체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entity relation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그 프로그램에 드러나는 객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뽑고, 그각 객체들이 서로 객체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이어그램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면, 프로그램 할때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든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뽑아 보면 성적 처리의 객체는 학생이 있겠죠. 그리고 성적도 있을 거예요. 성적.
그리고 성적을 입력하는 사람, 객체, 누구죠? 선생님이라는 객체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뭐, 이렇게만 보죠. 그러면 이런 객체들이 뽑을 수 있고요. 엔티티라고 그러는데, 엔티티를 뽑을 수 있고요. 각 엔티티 간에, 서로 간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는지 우선 간략해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 입력한다. 누구죠? 성적. 학생의 성적을 입력하죠. 그리고 학생은 성적을 조회할 수 있죠. 무엇을 조회하냐면 자신의 성적을 조회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객체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뽑고 각 릴레이션십을 정의하는 다이어그램이 바로 ER 다이어그램인데 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각 어떤 이 프로그램에서 등장할 때이 프로그램 만들 때 필요한 객체들이 어떤 객체들이 필요하고 이각 객체들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고 그것들을 구현하면 그것 자체가 이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기에 등장하는 객체가 어떤 것들인지를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각 객체는 역시 스트럭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라는 스트럭처, 학생의 스트럭처는 뭐 아까 말했던 네임, 뭐 에이지, 뭐 클래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성적이라는 스트럭처가 있겠죠. 성적이라는 스트럭처는 뭐 과목 코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과목명이 있었겠죠. 과목명. 그리고 아마 성적이 있을 거예요. 성적. 역시 이것도 과목이 포함되어 있죠. 과목은 또 다른 객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목이라는 게 있겠죠. 과목. 과목은 코드가 있고, 네임이 있겠죠. 그리고 성적은 과목 코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얘랑 얘랑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그레이드가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란 객체는 역시 뭐, 네임이 있고, 에이지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뭐, 클래스,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과목을 맡고 있는지, 과목 코드가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속성들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각각 스트럭처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각 스트럭처 간의 릴레이션십,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정의하면 그게 바로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현대에 와서 현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는 이 객체들을 정의하고 그 객체들의 릴레이션십을 정의하는 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럭처에다가는 이제 과거 C 언어에서는 이 스트럭처가 말 그대로 구조만 가지고 있었어요. 구조만.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person이라는 스트럭처가 있을 때이 person의 구조는 이름과 age 뭐 이런 어떤 속성들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대 언어에서 고랭이나 뭐 다른 현대 언어에서는 이 스트럭처에다가 이 속성에다가 기능을 더했어요. 이거를 퍼스트 클래스 클래스라고 그러는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있을 때이 객체가 단순히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속성과 이거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스테이트먼트와 기능을 같이 가진 걸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건 이제 메서드라고 그러는데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걸 퍼스트 클래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랭의 스트럭처는 퍼스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속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 person이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얘에 대한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기능이라는 거는 다른 메서드라고 말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에 해당하는 펑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그리고 여기서 가로를 칩니다. 함수 이름이 나오기 전에 가로를 한 다음에 어떤 타입의 펑션인지를 어떤 타입이 가지고 있는 펑션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person의 타입이 가지고 있는 펑션입니다. 자, 펑션 이거는 기능이고요. 기능인데 어떤 타입의 기능이냐? p person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뭐냐? 가령 이름을 프린트 네임이라고 이름을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함수의 입력값은 무엇이냐? 입력값은 없는 함수라고 치고요.
그래서 얘는 무엇을 하는 함수냐면 프린트를 하는데 p의 이름을 출력하는 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person이라는 객체에 이런 기능을 이런 메서드를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사용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자 여기서 보시면 p에 이제 점을 찍으면 걔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보이는데요. 이 속성들이 age도 있고 name도 있지만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print name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고요.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 위에 나온 거는 속성 statement들이고 맨 밑에 이거는 기능 method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method를 실행시켜 보시면 예,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스미스가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었죠. 이거는 p의 print name이라는 기능을 메서드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어딘가 보면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성적 처리 프로그램. 성적 처리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 ER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죠. 그때 학생이란 개체가 릴레이션십을 하는데 조회를 하죠. 어떤 거 조회하냐면 자신의 성적을 조회하는 겁니다. 조회하는 거. 이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 이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스트럭처 간의 어떤 릴레이션을 어떤 기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메서드라고 메서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령 다시 만들어 볼게요. 학생이라는 스트럭처가 있고 타입 스튜던트 스트럭처가 있고요. 학생은 뭐 네임이 있겠고 string 뭐 클래스가 있겠고 int 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학생은 성적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적이 뭐죠? 성적 네 성적이라는 스트럭처가 있고 이건 뭐 과목 코드가 있겠죠. 뭐 과목명이라고 치죠. 그냥 과목명. 그리고 그레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레이드는 뭐 스트링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생이 자신이 발급받은 성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적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성적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조회 기능이 있을 텐데 function 조회 기능 student라는 스트럭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조회 기능이 있을 거예요. 뷰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적이라고 치면 이제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성적을 출력하는 함수 기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println 성적 이렇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적을 조회하는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는 걸 해볼게요. 어떤 스튜던트가 있어요. s 스튜던트가 있는데 이 스튜던트의 이름은 철수라고 하게요. 철수. 그리고 스튜던트에 뭐가 있죠? 클래스. 클래스는 일반 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이 성적의 과목명은 수학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성적의 이제 그레이드는 잘 못해서 C라고 할게요. C를 받았어요. 그리고 S의 기능 중에 성적을 조회하는 기능인 뷰 성적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수학 C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천천히 보시면 첫 번째로
타입, 우리가 새로운 타입을 만들었어요. 스튜던트라는 타입을 만들었고, 이건 스트럭처고요. 네임이라는 속성과 클래스라는 속성과 성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적은 다시 다른 스트럭처예요. 다른 스트럭처. 이거 이 스트링이라는 타입도 타입이고 인트도 타입이고 이 스튜던트도 타입입니다. 새로운 타입을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 성적도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타입이에요. 근데 이 성, 얘네들은 이제 내장되어 있는 타입들이고, 내장 타입, 고랭이 자체가 지원하는 타입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만든 타입이라는 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타입인데, 얘는 스트럭처고요. 역시 네임과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스튜던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뷰 성적이라는 기능,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 성적이 하는 일은, 스튜던트 S에, 여기 스튜던트에 성적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view student s는 s 네임은 철수, s 클래스는 일반, 그래서 s의 성적의 네임은 수하, s 성적의 그레이드는 c, s 때 요거 view 성적을 하시면 요게 s의 성적이 출력되기 때문에 수학 c가 출력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 structure는 이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고랭에서, 물론 고랭뿐만 아니라 이 고랭의 스트럭처가 대응되는 애들이 뭐 C샵이나 자바나 이제 C++에서는 클래스라고는 애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랭의 스트럭처와 C샵의 클래스, 자바의 클래스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클래스나 스트럭처, 이것들이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인, 기초가 되는 객체를 나타내는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OOP. OOP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랭에서는 상당히 특이한 게 메서드가 스트럭처 안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정의되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건 상당히 특이한 점인데. 그리고 메서드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메서드라고 하지만 일반 함수하고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은 이게 메서드라고 할수 있지만 그냥 일반 함수로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력을 스튜던트로 받아서 print ln s의 성적을 출력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함수랑 이거는 메서드고 이거는 structure. 어떤 객체에 속한 메서드고요. 얘는 객체에 속하지 않는 그냥 함수인데요. 이거는 기능은 똑같아요. 그래서 호출하는 방법은 객체에 속한 메서드는 이렇게 S에 객체에 점을 찍고 호출하지만 일반 함수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값을 S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완전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둘다 똑같은 출력이 나오죠. 완전히 같은 함수고요. 사실 내용 형태 자체도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령 S에 이 스트럭처의 스튜던트의 기능 중에 성적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죠. 스튜던트 성적을 입력하는 거예요. 인풋 성적을 입력하는데 이때 과목명과 그레이드를 입력하겠죠.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S의 성적의 네임은 네임이고 S의 성적의 그레이드는 그레이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S의 이제 선생님이라는 애가 S의 성적을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아니고 과학은 근데 과학은 잘했어. A를 줬어요. 그래서 S에 다시 뷰 성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출력되느냐? 자, 보시면은 수학 C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과학 A로 성적을 입력했어요. S의 메서드인 그래서 S의 메서드 성적을 입력했어요. 네임 S의 성적의 네임은 과학, 여기서 과학이겠죠? 과학 A이니까.
과학일 거고, 이 네임은 A 과학일 거고, 그레이드는 A일 거예요. 성적에 네임에 과학을 넣고, 성적에 그레이드에 A를 넣었어요. 하지만 출력은 수학 C가 출력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고랭에서 함수호출의 변수는 무조건 복사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는 스튜던트의 메서드지만 사실 똑같이 함수로 표현하면 똑같아요.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똑같이 일반 함수로 표현했을 때 성적 s 스튜던트를 받아서요. 여기서 name string 받고 grade string을 받아서 s의 성적에 name s의 성적에 그레이드는 그레이드.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두 함수는 기본적으로 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순히 다른 거는 얘는 그냥 그 스튜던트라는 구조체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 형태로만 나와 있는 거지, 구조적으로 그 호출하는 형태는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호출하는 그 과정이나 방식은. 그랬을 때 보면은 이값 있죠?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다 함수의 입력 값이라고요. 함수의 입력 값이에요. 함수의 입력 값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복사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얘도 복사되는 거고 얘도 복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펑션이 있을 때 add라는 펑션이 있다고 쳐보죠. 그래서 xy의 int 0을 입력을 받는데 이때 a라는 변수가 있고 a의 변수는 2고 b라는 변수가 3이고 add에 a, b를 호출하면 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는 제가 메모리라고 그랬죠. 이 메모리가 그대로 여기 전대되는 게 아니에요. 이 메모리에 있는 값이 복사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a와 이 x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s 점 찍고 인풋 성적을 호출했죠. 여기에 s는 역시 이 함수의 이 메서드지만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이 과학도 입력값이고 이 a도 입력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입력값이 세 개인 함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s도 입력값, name도 입력값, grade도 입력값.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복사돼서 넘어가요. 그래서 이 s와 이 s는 다른 s라는 겁니다. 서로 값만 복사돼서 같을 뿐이지 이두 개는 다른 애예요. 다른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적의 네임을 바꾼다고 해도 실제 얘이 s의 성적의 네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름이 같아서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s가 아니고 뭐 p라고 하죠. p라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P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봤을 때, 여기에 S에 input 성적이라는 함수로 호출했죠. 메서드를. 그러면 이 S는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데, 이 S나 이 P는 다른 S와 P는 서로 다른 메모리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값만 복사돼서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의 값을 바꿨다고 해도, 이 s의 값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과학 a를 바꿨다고 해도 성적은 여전히 수학 c가 표시되는 겁니다.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그 포인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함수 호출 과정은 무조건 복사로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복사로 일어났을 때 값이 복사되는 거지, 그 메모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출한 이 S 객체와 여기서 입력값으로 들어온 P라는 객체는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값만 복사돼서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값을 변경했다고 해서 얘 호출한 실제 원 객체의 값이 변경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유의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터라는 애가 나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객체,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조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속성은 모아놓은 거다. 어떤 하나의 개념 형태로 모아놓은 게 구조체고, 또 구조체는 이제 메서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속성과 기능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게 구조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포인터러에 대해서 할 겁니다. 포인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객체의 어떤 값을 기능을 통해서 어떤 값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냥은 할수 없어요. 이 포인터를 사용해야지만 이 객체의 기능을 호출해서 값을, 메서드를 호출해서 값을 변경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포인터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제 포인터까지 끝내면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끝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랭은 C와 닮았다고 그랬죠? C 언어와 닮아 있어요. 그래서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고랭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까지 하면 고랭에서 C 언어 부분들이 모두 설명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랭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 중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 아마 다른 예제, 요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것들을 모두 이제 종합해서 한 가지 예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